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건에 관련된 군인권센터의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제가 지난 8월에 한 달여 동안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경찰 수뇌부들도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을 했고, 그 이첩된 자료가 그날 당일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회수되는 사태를 보면서 분명히 경북경찰청에 정식으로 이첩된 수사 서류가, 군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서류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서 회수되는 과정 전체가 불법적인 과정이고,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 모두 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녹취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누가 녹취를 했느냐? 해병대 수사단 이첩을 했던 당사자 박정훈 대령의 부하들이 경북경찰청의 간부들, 그 수사 서류를 이첩받았던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가 있고, 그 통화 녹취의 내용에서 경찰 지휘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해병수사단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조각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경북경찰청의 경찰관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현직 해병들에게 털어놓은 내용,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법성의 조각이 필요하잖아요. 위법하다. 박근혜가 기분 나빠서 탄핵한 거 아니잖아요.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탄핵되려면 불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성이 법조문상 조각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될 만한 사유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 정도까지는 탄핵되기가 어려운 중범죄라고 볼수 없는데, 수사를 정당하게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과 그의 부하들을 집단 항명죄로 처음에 잡아넣으려고 했잖아요. 수사를 막는 것 정도까지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지휘를 해서 정당한 수사, 국법에 따라서, 법질서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는 수사기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원들을, 수사관들을 집단 항명죄로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누명을 뒤집어씌운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탄핵은 정치적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결론, 탄핵 운동은 정치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론은 법률적 탄핵으로 결론이 납니다. 헌법질서 하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탄핵 운동은 윤석열의 당선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성이 확산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윤석열이 벌여놓았던 수많은 학정의 증거들, 나라를 후퇴시킨 증거들을 가지고서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성이 조각되는 사안들이 하나 둘씩,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조각된 것은 아니고 심증만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면 당연히 그것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탄핵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공천에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을 통해서든 이철규를 통해서든 공천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가 2016년 총선 때 찐박 세력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공천 개입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박근혜를 탄핵하는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 탄핵으로 쫓겨난 이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추가 기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는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본인과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주요 간부들 각 3실장이 있죠.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밑에 있는 수석비서관들 그들을 통해서 공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전부 다 불법입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불법이에요. 야야 내하고 친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 자생한방병원 사위 그것 좀 서울 강남을에다가 좀 꽂아주면 안 되겠나? 그거 불법입니다. 야야야 석동현 내하고 대학 동기고 40년 친구인데 요번에 옛날에도 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꽂아줘야 안 되겠나? 이것도 불법입니다. 대통령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 간부들이 당에 이 사람의 공천을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단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어저께 반도체까지 해서 3차 민생토론회하고 3월 10일 정도까지 앞으로 7차례 더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통상 야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행정부가 여당 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즉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고 정책에 선심을 쓰는 것을 야당에서는 공공연한 선거 개입이지만 행정행위라는 측면에서는 불법성을 조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는데 요즘 야당에서는 이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세 차로 치른 민생토론회 그리고 3월 10일까지 약 7차례 추가적인 민생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오히려 서커스에 원숭이가 나와서 재미난 쇼를 하는 것 관람하듯이 기분 좋게 보고만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59분 대통령이 1시간, 1시간 반 행사 중에서 어제 반도체 토론회에도 대통령이 25분 동안 그 25%를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점유율이 25%였대. 99%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 보고 1시간 반 동안 떠들라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떠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참아 가지고 전체 그 방송 그 토론회 하는 시간에 25%를 윤석열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무등을 열심히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어제 발표한 622조 반도체 투자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정부 지원은 없는 거고 거의 SK나 삼성전자의 자체 투자 계획에 따르는 민간 투자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써머리하는 수준이고 거기에 기반시설 SOC 투자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마치 예산을 622조나 투자하는 것처럼 큰 손 팡팡 쓰는 것처럼 300만 개의 일자리 나올 수 있다고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하겠다,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옛날에 나왔던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을 그냥 모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언론이 이미 중도지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일보에서도 그렇고 다른 조중동에서도 야 이런 선심정책 펴고 돌아다니는데 선심정책조차도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 이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당의 약체 지역에서 선심보따리 푼다고 풀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하고 있는 세 곳이 용인에서 했죠. 고양에서 했죠. 다음에 이번에는 수원에서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가장 약한 지역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 지역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용인에서 1차 했고 고양시에서 2차하고 3차는 어제는 수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윤석열이 10차례 정도 10회 정도까지 한다는데 국민의힘의 약세 지역에 가서 그거를 이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민생 토론회를. 저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어요. 세 번 하는 걸 다 보니까요. 윤석열이 할 때마다 그 지역에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더 꼬로박을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이 얼마나 구라쟁이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대통령님 우리 동네에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원래 박근혜 때도 대통령님 그랬던 사람이고 이명박 때도 대통령님 그랬는 사람이고 지금 윤석열일 때도 대통령님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확장성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 반도체 토론회 하는데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공과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불려 나와서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대학생들 표정을 보세요. 그 대학생들이 대통령 만나서 기분 좋았을까요?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대통령 팬이 되고 이번 총선에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얼굴 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역을 돌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제 시스템에서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양해를 합니다. 옛날 70년대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40대의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은 박정희가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었어요. 국회의원 한 명, 김대중이라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정희의 내각 전원이 기차 타고 목포에 내려가서 거기서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지만 우리는 국무회의를 목포에서 열었다. 이거는 선거와 관계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거 개입이지만 불법 요소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프리미엄을 활용했던 것이 역대 정권이었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표가 나는 듯 하면서도 표가 안 나고 표가 안 나는 듯 하면서 표가 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편은 안 했을 거다. 그거 아닙니다. 다 했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극혐하고 있는 극혐당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딱 중앙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의자에 저기 발 모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테이블 딱 놓고 중앙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권위주의적입니다. 그 행사 라운드 그 저기 타운홀 형식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타운홀 미팅에서 제일 극혐하는 자리 배치예요. 이렇게 청중들이 둥그렇게 있고 대통령이 혼자서 외딴 섬처럼 중앙에 딱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타운홀 미팅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자리 배치거든요. 참 바보 같은 대통령이고 그들의 참모인데 그 참모들이 이 정도도 모르고 할까? 저는 참모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대통령이 누구에게 꽂혀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맨날 대통령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체념한 거예요. 체념한 겁니다. 아이고 대통령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원래 저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타운홀 미팅 만들어냈던 오바마나 클린턴은 저렇게 안 했는데 아이고 왜 저러노. 타운홀 미팅은 주관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청중 속에서 숨어있는 듯하면서도 돋보이고 돋보이는 듯하면서도 숨어있는 시민의 국민의 일원이면서도 대표자인 프레젠터티브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 타운홀 미팅의 매력적인 요소이거든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새로운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연단 위에 대통령이 서고 연단 아래에 청중들, 국민들이 있는 권위주의적 방식이었는데 타운홀 미팅은 평등하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그냥 동그랗게 사람들 모아놓고 정중앙에 탁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깨에 힘 빡 주고 전체 1시간 하면은 그 중에 25%를 자기가 커버를 하고 손바닥 왕자도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손바닥 왕자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손바닥 왕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믿고 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참사의 경찰 파트에 최종 처벌된 사람이 용산경찰서장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는 가보지도 못한 채 용산경찰서장만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갔는데요. 검찰에서도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서울경찰청장 정도는 기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사건의 진실을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에서 소집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걸려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살인 미수 현장 물청소를 하고 증거를 사실상 인멸했던 책임을 강서경찰서장에게 최종 책임을 지우는 경찰청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159명의 전대미문의 대참사에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 질서유지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에게만 그 책임의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서울경찰청의 마약수사단 수십 명이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보면
그리고 역대 헬로윈 축제 기간 중에 서울경찰청이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병력이 지원에 대해서 경력, 경찰 병력을 경력이라고 하죠. 경력이 지원돼서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감안해 보자면은 서울경찰청장이 159명 참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계속 묵살되어 왔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기, 탄핵받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절대다수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서 용산소방서장은 기소할 필요가 없다. 15명 중에 14명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용산소방서장은 재판에 회부가 안 되고, 경찰청의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는데,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공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범죄를 딱딱딱, 윤석열의 표현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딱딱딱 명시도 안 되는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회부한다면 누가 경찰 하려고 하느냐, 경찰 지휘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묵살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탄핵의 마지막 강을 건너게 될 때는 이태원 참사 159명의 영혼들한테 돌 맞아가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수십 개국의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주력이 159명한테 돌 맞아가면서 탄핵당하게 될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는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윤석열이 지금 거부권 행사에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죠. 해봐라. 또 거부권 또 행사해봐.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다음 6월 5월 3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아 그것도 아니다. 특별법 그거 갖는 거 제2표결 오면은 김건희 특검하고 제2표결 해가지고 같이 엎어서 가결시켜야지. 지금 제2표결에 김건희 특검 법안, 쌍특검 법안, 그리고 가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 행사돼서 제2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거 제2표결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반피들이라고 할지라도, 112명의 국회의원들 반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의 참모들이라고 하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자들이 5, 60명이 각 지역에 내려와서 공천 학살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0명 정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반란표를 안 던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제2표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2표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유, 제2표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미 제2표결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모든 여건들은 다 갖춰졌어요. 날짜만, 택일만 하면 돼요. 길이를 잡아서 택일만 하면 돼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정권이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로 이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됐는데, 그 헬기 이송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우파시민단체 등 우파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와, 역대급, 어? 역대급이에요. 얘네들은요. 안 그래도 이 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응급 헬기에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 그 이야기 발표와 함께 또 경찰에서는 그 인터넷 방송 심의하는 방심위에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압색이 시작됐잖아요. 압색을 하러 갔는데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압색합니다. 그러니까 방심위 직원들이 야, 드디어 검찰이 나와서 압색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심위원장이 자기의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한 것에 대해서 압색하는 줄 알았는데 검찰들이 나와가지고 자, 방심위 직원들 전부 다 컴퓨터에서 다 떨어지세요. 자, 방심위 직원들 중에서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제보한 내부 제보자, 공익 제보자죠. 우리가 볼 때는 공익 제보자, 그 사람 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걸 제보한 직원 찾겠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영장 떨어졌으니까 압수수색 하겠습니다. 완전히 방심위 직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방심위원장을 압색할 줄 알고 와 그랬는데 갑자기 모든 전 직원들 다 PC에서 다 떨어지세요. 컴퓨터에서 다 떨어지세요. 지금부터 행동하지 마세요. PC 다 포렌식 갑니다. 방심위의 직원들이 260명이고 그 기간제 직원들 빼면 210명인데 그중에서 149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방심위원장 유류희림이란 자의 불법적인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넣었더니만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재명의 응급 헬기권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더니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한 방심위 직원에 관련돼서 149명이 나도 함께 했는 사람이다라고 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는데 오히려 검찰 애들이 날아와서 방심위 직원들의 PC 전원을 다 포렌식을 했다는 거. 누가 제보자인지 밝혀내겠다는 거. 진짜 역대급 횡포예요.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이 정도로 횡포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조중동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조중동은 이 정도로 흉포하게 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어요. 뱀처럼 교활하게 하라고 주문하는데 윤석열은 이렇게 흉포하게 하잖아요. 흉악하게 하잖아. 드러나게. 이거는 극우 유튜버들이 사주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그의 핵심 참모들이 매일같이 극우 유튜버들을 보면서 감동 감화받아서 투쟁의 지침에 따라서 국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을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절독하고 있다니까요. 절독했습니다. 조중동의 신문을 일주일만 대통령이 정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흉포한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조중동에서는 이렇게 흉포하게 하지 말고 뱀처럼 교활하게 하라고 조언, 컨설팅을 하는데 얘네들은 극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방송의 지침에 따라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과 다음에 행정복합중심도시청장, 차관급의 행정행복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통계조작, 통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 의해서 이유 없다면서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 애들이 이제 국토부 장관을 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자 장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참 무능했던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무능했던 장관 두 명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여자 장관 두 명이죠. 하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고 또 하나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 어쨌든
유능과 무능 문제는 일단 제껴 놔놓고, 오늘 검찰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서 통계 조작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면서 차관 둘에 대해서 차관 둘 및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지지난주에 기각당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현미 장관을 오늘 대전,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국회 3선인가 4선을 한 중진 국회의원인데, 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포획돼가지고 총선에 출마도 못하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무능했던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에서 완전히 삽질했던 국토부 장관이라는 오명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는 아니죠. 이미 예고됐던 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다음에 현직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과 송영길과 국회의원들 수사해서 감옥 보내는 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 발부받는, 꼬린시키는 것 이외에는 얘네들은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죄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죄의 심정을 굳히게 해서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불법 집단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지우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 구도를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의 힘으로 엎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총선 카드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선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먹히지만 어쨌든 하는 한편으로, 선심 정책이라는 한편으로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전 장관들, 관료들과 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복귀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당무복귀를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밀린 재판 속도전으로 받으라고 난리 아우성이 벌어질 겁니다. 난리 아우성이 벌어질 거예요.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밀린 재판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걸려있는 거 빨리 재판 받으라고 닭달질하고, 2월 달에 빨리 한 개라도 1심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위증 조작, 위증 사주, 정인 그 옛날 재판에 관련돼서 그 건에 관해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월 달 중에 다시 구속영장 또 칠 겁니다. 또 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옛날 성남시에 시민운동하던 시절에 있었던 KBS인가 MBC 방송 PD 신분 위조 뭐 그걸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관련됐던 위증사조, 정인에 대해서 사주했다고 하는 거, 이걸로 이제 해서 마지막 구속영장을 선거 전에 한 번 더 칠 건데 2월 달에 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망신 주기만으로도 얘네들의 목적이 달성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목표가 뭐냐면 꼬린시키는 거예요. 꼬린시키지 않으면 역풍이 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총선 전에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는요, 매우 중대하게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진짜 2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승부수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3인
영장전담판사는 너무 장벽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하는 한 등급 아래에 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권력에 좀 취약하다, 권력의 바람에 좀 흔들리기 쉽다고 하는 영장전담판사들에게 후가시를 세게 넣어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하던 차장검사가 탄핵이 돼서 이정섭 검사, 마약, 가족 중에서 마약 사범 봐주고, 뭐, 다음에, 한화그룹에, 스키장에 가서 방역법 위반하면서 스키 접대를 받고, 저녁 접대 받고, 뭐 했던 이정섭 검사 대신에 또 다른 애가 또 갔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승부를 내서 2월달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지막 구속영장을 쳐서 여기서 골인시키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겨보겠다고, 총선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수가 얘네들의 이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이 검찰권을 활용해서 선거전에 성패를 결정짓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면 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니거든요.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도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흉악했던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야당에 대해서 70년대는 김영삼, 80년대도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악마화 작업, 응급 헬기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한다. 이거 권익위원회가 조사해봤자 뭘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악마화를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이재명을 끝까지 악마화시켜가지고 반드시 꼬린을 시켜서 선거에서 한번 비비될 언덕을 가보자 가는 건데, 여러분들 절대 영장 발부가 되지 않겠지만 만만분의 일로 발부가 되더라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은 가루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게 이재명의 악마화를 통해서 자기가 천사가 되면 되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윤석열 정권이 천사가 되면 됩니다. 국정을 운영을 잘하고 나라 살림도 잘하고 우리 민간 경제도 살려주고 천사가 되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으면 될 일인데, 자기들은 천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악마화시킨 것 이외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집착하는 거예요. 이재명 스토커 정권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스토커 정권이고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스토커 정권이에요. 악마화를 통해서 저런 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33%의 자신의 지지 세력이 병석에 누워있던 80세 할배 할매들도, 야, 나라가 위급하니까 나 내일 죽더라도 오늘 투표하고 죽을란다 그러고 몰려나오게끔 하겠다는 자기 세의 지지세의 결집 의도도 있고,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비호감을 표하고 있는 중도층 20%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호감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옛날에 김대중을 빨갱이화시켰던, 서울의 봄에 주연 정우성 배우 장태환 장군, 나중에는 김대중 당에, 김대중의 국민회의에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장태환 장군도 1979년도 당시에는 김대중에 대해서는 빨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박정희 시대 때 장성이 된 우리나라의 3군의 장성들, 고급 장교들은요, 김대중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몇몇을 제외하면 전원이 다 김대중은 북한의 간첩이라고 다 일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지 박정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소속의 고위 군사 지휘관들, 장성급들, 다음에 영관급 고급 장교들은 전원 다 김대중이 빨갱이였고 북한 김일성의 사주를 받는 간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얘네들이 공작하고 있는 것이 김대중 빨갱이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을 악마화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애들이 조국 흑서 진영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농객이 진중권이잖아요. 진중권이 출연하는 CBS 전용 라디오에 가면은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 진중권은 벌써 악마를 만났다의 표정이에요.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벌써 이미 결론이 다 났어.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재명은 악마니까 그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류예요.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에게 이재명의 악마화가 성공하고 나면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칼을 맞아서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해서 돌아왔는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와서 제일 먼저 꽂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응급헬기 불법으로 이용했다. 이걸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 이게 악마화 작업의 일환이죠. 참 한심합니다. 아이고 정말 한심해 진짜. 대한민국에서 보수 권력에서 악마화되었던 제1번 타자가 김대중이었고 두 번째로 악마화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로 악마화시켰고 이재명은 뇌물, 뭐 탐욕, 뭐 이런 걸로 악마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구도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로 들어오는 소식에 보는데 오늘 제가 제일 빡친 소식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혈기 이송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파 시민단체들이 조사해달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면서 아직까지 몸도 성취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 뉴스를 듣고서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될 판에 방심위의 전 직원의 PC를 포렌식하러 들어온 검찰의 압수수색에 참으로 한심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차관이라는 조성경이라는 대학 교수 출신,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 비서관을 하다가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조성경 차관. 이 조성경 차관이 재미나게 업무용 법인카드를 썼더군요. 종로구 A의 한식당에서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9명이서 식사비 26만 원을 썼다고 그렇게 법인카드에 사용 내역을 신고를 했는데, 종로구의 A 한식당이라는 곳은 가격이 저녁 시간에 1인당 9만 8천 원, 1인당 9만 8천 원짜리 26만 원을 카드에서 그었는데 9명이서 3만 원 이상씩은 쓰지 못하게 하니까 26만 원을 써놔놓고 9명이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식당에서는 저녁 코스 요리에 1인분 가격이 9만 8천 원짜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두 명이서 9만 8천 원, 9만 8천 원, 19만 6천 원치 먹고 한 7만 원짜리 와인이나 술 마시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방법에서 잘못된 거니까, 1인당 3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거니까 쓰면 안 되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9명이서 26만 원치 먹었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강남구 도곡동에 이 조성경 차관이 집이 있는데, 그 집 부근에 있는 소고기 전문점 B 식당에서 연구 현장의 전문가 6명과 21만 8천 원, 6명이서 소고기집, 소고기 구이, 등심, 안심, 꽃등심 먹는 집인데요. 여기서 21만 8천 원 어치의 소고기를 먹었답니다. 6명이서. 또 여기도 3만 원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식당에서는 등심 1인분 110g이랍니다. 등심 1인분이 9만 8천 원이랍니다. 여기도 등심 1인분이 9만 8천 원이야. 즉 등심을 2인분 먹으면 바로 20만 원이고, 소주나 맥주 한 잔 먹으면 21만 8천 원인데 6명이서 먹었다고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9명이서 30만 원을 썼다고 하는 신고 내역도 있는데, 이것도 또 그 소고기집에서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카르텔입니까? 과학기술 R&D 예산 17%나 삭감한 그 책임자인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현재 제1차관이 이렇게 누군가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인카드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스팸어 여러분들, 이런 스팸님, 스팸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휘두르지 마시고요. 가만히 좀 계십시오. 극히 나쁜 극혐의 언어나 혐오의 언어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두십시오. 두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방송을 두 번 정도 연속해서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걸 이렇게 돌려까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르시면 될 거고요. 그건 우리 스패너들 믿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패너 살살 휘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제가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